실내에서 20분 촬영했을 때 실내에서 촬영했는데도 39도, 38도 뒷면이 지금 이 옆에 그 뚜껑을 지금 안 닫았어요. 열 때문에 지금 살짝 벌려놨어요. 이렇게 벌려놨어요. 지금 벌려놓은 상태에서 온도가 이래요. 방금 뚜껑을 열고 앞면 촬영. 46도. 46도. 실내에서 촬영할 때. 지금 이게 가을 날씨에 실내 온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지, 여름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지금이 23분 촬영. 따끈따끈하죠? 따끈따끈한 게 뜨겁네, 뜨거워. 지금 이 상태에서 배터리 커버를 닫으면 더 온도가 더 올라가요. 거기에다가 그 외부 충전을 위해서 그 미디엄 모드를 씌웠다가는 더 올라가겠죠, 온도가. 이것은 완전히 겨울에 손난로용이에요, 손난로용. 나 같은 경우는 그 오토바이 탈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그 찬 공기를 계속 맞으면서 이동하거든요. 그나마 괜찮아요. 여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CD 창이 40도, 40도, 41도. 앞면 LCD 창이 42도. 지금 차가운 바람이 이 뒤쪽을 때리거든요. 이쪽은 좀 온도가 낮고 앞쪽은 뜨겁고, 이게 여름이면은 열받아서 그냥 꺼져버리겠어요. 예전에 고프로 7로 라오스 오토바이 여행할 때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고프로가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장난 아니게 그냥 꺼지겠는데. 따끈따끈한데, 지금 날씨에도 따끈따끈한데 여름에는 뭐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으러 가고 있어요. 화이자로. 지금 이것은 고프로 10 그 자체 마이크인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 주사를 맞고 나왔는데 1차 때는 한 이틀간 몸살을 앓았어요. 2차는 어떨지는 모르겠어. 두고 봐야죠 뭐. 미디어 모드를 장착해서 녹음하고 있는 중인데 잘 나오겠죠? 고프로 10이 그 배터리를 넣어서 그 자체 충전할 때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은 그 충전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별도로 충전을 하는데, 처음에 구입해서 배터리를 카메라 자체로 충전하는데 무지하게 뜨겁더라고요. 한 40도? 43도까지 올라가던데. 자, 그늘지 부분, 어두운 부분 어떻게 나오려나. 나는 이 고프로를 오토바이 탈 때 기본으로 장착하고 다니거든요. 취미로 동영상을 찍는 것도 있지만 블랙박스를 겸용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고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고프로 7을 사용했는데, 한 2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진동이 심하잖아요. 카메라가 맛이 가더라고요. 이동 중에 촬영이 그냥 갑자기 중단되고, 촬영된 영상도 영상이 좀 이상하고, 고프로 7이 고장난 시점에서 고프로 10이 나온 거죠. 고프로 7은 USB 선 연결하면서 충전도 하고, 촬영도 하고, 배터리 충전도 했었는데, 고프로 10은 충전과 동시에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고프로 10 기본 자체가 외부 연결선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동하면서. 꼭 미디어 모드를 설치를 해야만 외부 USB 연결 단자를 연결할 수가 있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